이 재밌네. 노란 쪽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자, 여러분들 화면 통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렸죠.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뭐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아우 너무 복잡해. 다른 방송차 다 모니터링해봤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거기다 가짜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드렸죠. 윤정두 777 숫자 3개 777 윤정두 777 윤정두만 넣으면 또 가짜방이 너무 많아. 예, 윤정두 777 딱 넣으시면 됩니다. 어제는 윤정두 333 했죠. 상한가 3개 가자고. 그랬더니 오늘 상한가가 막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또 가짜방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오늘은 윤정두 777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 랜덤워크 이론에 대한 내용.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시황 너무 좀 길게 해드리다 보니까 이걸 또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어제 녹화 방송 보시든가 아니면 지금 시간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또 교육해드리죠. 실시간 교육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실시간 교육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의 내재가치, 여태 설명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런 내재가치가 충분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근데 언제부터 움직일 거냐? 아니 2019년 7월 12일부터 지금 시가총액 아우 창피해 그냥 밀려 눌려 떨어져가지고 10조 원 겨우 넘기고 있는 7,460만 주의 주식수를 자랑하는 삼성전기가 지난 7월 12일부터 작년 7월 12일입니다. 작년. 얼마 매집한지 아세요? 외국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1조 8천억. 1조 8천억.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이제 깔짝깔짝 하고 있는데 1조 8천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거예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프리미엄도 거의 없어요. 그런 종목이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움직이죠. 심리가 아직 들뜨지 않았어요. 심리를 건들 수 있을 만큼 거래량 거래대금을 빵 쳐줘야 되는데 못 움직이죠. 그런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럼 그때 사면 되지 않느냐? 아니지. 주력은 이미 먼저 황금 대바닥주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쫙 올라가다가 눌려서 여기서 맴돌고 있을 때 이게 황금 대바닥이에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냥 맨날 지하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떨어져 내려가는데 그걸 황금 대바닥주로 하면 되겠어요? IT 종목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거 딱 하나 있죠. 대형주. LG 디스플레이. 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걸 남들 다 오르니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기본적 분석도 못하다 보니 그냥 2016년부터 시장 폭등 랠리 나오는데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냥 2017년부터 그냥 내리 지하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 안 된다고. 펀드멘탈적인 부분 분석하고 나머지. 수급의 논리도 모르면서 채널 돌리지 마세요. 메이저급에서 시청률 자랑합니다. 우리가 전체 시장에 뭐 70% 이상 합니다. 아주 못돼 먹었지. 수급 자체도 아니 돈 받고 왜 팔아먹어 그거를. 그거 다 신고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왜? 거짓말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코스콤에서 한국전산본부에서 추정치를 확정치도 아니에요. 추정치를 하루에 5번 6번 뿌려주죠. 그걸 HTS상에서 다 수집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추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외국인 기관 수급 실시간 따라잡기 돈 내세요. 그런 방송을 왜 보시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게 시간도 없고 못 배우시겠으면 방금 위에 올려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는데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씩은 터져줘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시가총액 극대형주는 천억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세매매로 거래대금이 천억 미만이더라도 극대형주니까 추세매매로 들여다볼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을 원하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변동이 막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교육받는 지금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 위주로 보여드립니다. 왜? 다이나믹한 흐름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귀가 쏠깃해서 와우 상한가야? 이렇게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한가도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값어치의 차이 얼마나 능동적인지 보여드려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노란톡 국민톡 화면 볼 건데 우리가 이거 우 네 글자 하자고 그랬잖아요. 뭔데? 우리 기술 투자 화요일날 개장 전에 월요일날 야간 방송부터 그냥 교육해드리고 오늘 그냥 상한가 팡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우리나라에 손가락 안에 들어온 거래대금 상승률 상한가니까 최상이죠. 노란톡 국민톡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능동적인가.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1번 눌러주세요. 누르지도 않아. 우리는 봐봐요. 눌러주세요. 막 눌러주시잖아. 왜? 행복하니까. 오늘 같은 장에 함께하니까 행복하니까. 왜? 시장은 깨졌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믿을 수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이 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형주에서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펀드멘탈 뒷받침되는 업종 위주로 들여다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 교육 받고 이렇게 교육 받고 그리고 나서 종목군들 설정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노란톡이잖아요. 노란톡 국민톡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자경 1450명방 거기에서 이런 교육자료 땅땅땅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요렇게까지만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우와 상승률 1이네. 우리 기술 투자 상승률 1이네. 우와 에이티넘 우와 에이티넘 에이티넘 인베스트 누구 거예요? 세력 대마왕님 그냥 에이티넘 엄마 아우 질투나 시노팩스 시노팩스 오늘 장중 내내 오늘부터 공개 오픈 챗 그 라이브 방송 진행해드린 어?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제아 고수님들 그냥 1, 2, 3, 4가 와 2위는 아니야. 2위는 난 모르는 종목이에요. 1위 우와 이 와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나올 거라서 오늘 안 갖고 나왔어요. 세력 대망님 질투 나서 에이티넘 얼마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에이티넘이 까불까불했던 거. 이야 진짜 상한가 세계였네. 응? 시노팩스 장중에 뭐 상한가 수준이니까 안 그래요? 어제 분명히 윤정도 333 했잖아. 그러니까 상한가 세계 나올. 내일은 7개 나올라나요? 장도 좋고 거래대금이 어때요? 거래대금이 우리 기술 투자의 거래대금이 2,670억. 오늘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몇 위? 8위. 우리나라 거래대금의 8위의 기준입니다. 시노팩스는 2위의 기준입니다. 와, KPN테크는 몇 위예요? 5위의 기준입니다. 여긴 투자 경고가 들어와서 사실상 깊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와, 신풍지가 그나마 방어해줬네. 아이고, 하나솔루션이 너무 깨졌어. 오늘 이거 어떻게 대처해요? 내일 어떻게 대처해요? 그 전략 받으러 오셔야죠. 보이세요? 22일 9시 11분 기준에 9시 11분 기준에 22일 9시 11분 기준에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 일봉의 갭상승 목표 주가 3,800원 월봉 기준에 5,000원 그럼 그냥 녹화만 해서 동영상 보세요 라고만 했을까요? 아니죠. 노란톡 국민톡이잖아. 노란톡 국민톡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1457명 방 방이 7개예요. 방이 지금 그 중에 한 방만 딱 열어놓은 거예요. 검색 어떻게 해? 윤정도 777만 누르면 검색이 돼요. 그럼 그 노란톡 국민톡에 이렇게 해서 오늘 5분봉에 우리 기술 투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왜 계산을 못하셨나요? 이걸 왜 전략을 못 잡으셨을까? 아니 이거 우리 기술 투자 언제 올려드렸어요? 화요일날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면서 기준 거래량 8천만 주. 오늘 기준에 월봉의 기준에 5천원의 월봉 기준 거래, 그 기준점의 흐름을 여기서 잡아드렸잖아 전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올려드려 또 올려드리죠. 매직 계산기에 또 상한가 기준에서 상한가 잔량 부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상한가가 풀리거나 혹은 화장실 가야 되시는 분들은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5분봉의 기준에서 아까 보여드렸을 때는 여기쯤 놓여져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 5분봉의 기준에서 맨 처음 보여드릴 때랑 1분봉의 기준점 맨 처음 보일 때랑 달라요. 분봉 1봉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3,700원입니다 했는데 그걸 그냥 훌쩍 3,800원까지 훌쩍 월봉 기준에 5,000원까지의 동락 범위 거래대금 거래량만 지속적으로 터져준다면
우리 기술 투자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준다면 19일 날 방송에 야간에도 갖고 나왔어요. 19일 날 월봉 잘 보세요. 월봉 19일 날 월봉 지금의 월봉 뿅 이거야. 다시 보실래요? 자, 19일 날 방송 갖고 나왔을 때 월봉 지금 월봉 우와. 다시 보실까요? 주봉 우와. 우리 기술 투자 주봉 여기 띠용. 지금 주봉 어디? 어마어마하죠. 에? 거기에 다시 보실까요? 추가적으로 일봉의 기준입니다. 와, 19일 날이네요. 그 20일 날 개장 전에 8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20일, 21일 날 8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2,350개 종목에서 하루에 많게는 2개, 3개에서부터 5개까지를 올려드려요. 많게는 5개까지 올려드려요. 야간에는 교육을 몇 종목 더 해드리지. 한 5개, 7개 올려드리죠. 야간에. 개장 전에는 3개, 5개. 그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 투자. 언제? 20일 날 개장 전에 들여다봐야 될 종목. 20일 날. 20일 날 개장 전에. 근데 그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 매직 신호만 나왔어. 오늘은 어떻게 했어? 우와, 갭상승이네? 그럼 갭상승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터져요, 안 터져요? 갭상승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갭상승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빠바바바바방 빠바바바밤 따라붙어야지. 빠바바바밤 따라붙어야지. 왜? 8천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은 따라붙을 수 있다. 손절을 하더라도. 얼마까지? 시가총액 1조 1만짜리는 개장 초에 10% 그리고 나서 추가 15% 따라붙을 수 있다. 눌림목이 나와요. 차익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경우는 차익실현 하신 분들만 너무 높은 가격 쫓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의 5분봉의 기준, 그죠? 이러한 흐름에서의 월봉의 목표주가의 기준. 조금 전에 5분봉 안 잡아내실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 안 들여다보실 거예요? 들여다보셔야겠죠. 내일 어제처럼 33장 할 때 상한가가 3개 나왔어. 내일은요. 에이, 우리 하나만 잡아도 되죠. 한글로 333 가볼까요? 혹은 숫자로 333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33 넣어주시고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노란톡 국민턱 오픈 채팅방 빨리 찾아오십시오. 키워드는 윤정두 777입니다. 오늘은 윤정두 777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톡 코멘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교육받죠. 자료받죠. 24시간 그냥 거의 24시간 새벽까지도 사실상 새벽에는 다들 시끄러우니까 주무셔야죠.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심야 시간까지 일단 교육은 계속 지속됩니다. 자료도 받으셔야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조금 전에 333333 해달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노란톡 국민톡 한번 보시죠. 얼마나 능동적으로 또 333333 넣어주시는지 지금 노란톡 국민톡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 보고 나도 동참해야겠다. 빨리 찾아오세요. 숫자 333, 한글 333 다 좋아. 다들 신났어 오늘. 지금 이 장에도 왜? 내 주력주는 다 깨져 있죠. 솔직히 오늘 같은 장에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LG화학 빼고 오늘 전멸. 이쪽도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10종목 중에서 휴젠 빼고 전멸.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 장에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자신감 속에서 여유분을 가져가는 게 이런 종목. 자,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 시가총액 역시 1조 미만이야. 아우 창피해요. 다만 오늘 시노팩스의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았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누구? 세력 대마왕. 우와, 시노팩스는 누구? 삼고초로에서 또 모셔온 분 우리의 라 대표님. 나 대표님께서 장중에 그냥 또 오픈해 주시고 또 급등주 마스터님 그냥 시장에서 시장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상승 난리. 와, 그러한
삼고초로에서 모셔온 분들의 제약오수 분들의 그러한 전략 부분들을 우리가 그 덕분에 이렇게 6천억 가까이 터진 종목에서 시노팩 세수 이거 보합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윤정두는 이미 언제? 8월 24일 날인데 너무 멀어 두 달 전이에요. 두 달 전에 종목 관심 종목 넣어두고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돼? 10시 40분에 오늘 생방송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교육 종목 5,000원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했는데 그게 막 5,500원 넘어가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와 나 대표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요? 윤정두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작업을 올려드리잖아요. 작성을 해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직 계산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잡아드리고 차트 잡아드리고 이 차트가 뭐예요? 매직 계산기 이후에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시노펙스의 1분봉 차트입니다. 1분봉 차트에 현대글로비스를 갖다 넣어버려요. 현대글로비스를. 현대글로비스의 추세매매를 갖다 넣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추세매매에 대한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전부 해드리죠. 그러고 나서 시노펙스. 결론은 어떻게 돼? 이 시노펙스 갖고. 방송에 지금 빨리 시간 없으니까 노란톡 국민톡 오픈톡에 오픈 채팅방 찾아오시는 방법 윤정두 777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 빠르게 보시고요. 방송 오시자마자 CCCC 빠르게 눌러주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채팅방 보여드릴 시간도 없어요. 시노펙스 CCCC 난리 났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개장 전에 들여다보고 개장 이후에 들여다보고 오늘 약보합권까지 늘렸던 종목이 상한가까지 그냥 치고 올라오는 그 수익 금요일날 안 잡으실 겁니까? 지금 벌써 1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9,000분이 지금 넘어요. 총 지금 보여드릴 게 뭡니까? 오늘 세력 대망님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해서 그냥 무슨 KPM테크 그냥 400% 움직였던 종목 10월 달에도 또 다만 지금 KPM테크는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세력 대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KPM테크 오늘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막 13%인가요? 어마어마한 상승률 폭등 내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교육을 다 해드렸고요. 근데 지금 투자 경고 들어가 있고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짧게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10월 7일 날부터 그냥 내리 그냥 빨간색의 그냥 세력대망왕 빨간색의 KPM테크 그냥 내리 10월 7일 그 이후에 쭉쭉쭉 언제까지 10월 15일까지 그냥 내리 이 숫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10월 15일 고점 빵 찍고 밀려내려가서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은 이제 바닥을 다시 담구나 다시 방어를 해주나 이거 KPM테크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아 그게요 기술적으로 요래요래 하면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결국은 KPM테크 다시 그냥 바닥 6% 마이너스에서부터 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KPM테크가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니 주의해라. 그 부분을 가장 강조를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예요? KPM테크의 재매수 부분은 시장 경고가 들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럼 아예 안 들여다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거래대금이 터져 있잖아요. 2350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10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보고 그 이 수익 이후에 이러한 기술적 반발력을 일부 활용을 한다는 거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막 그냥 막 쫓아가고 싶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쫓아가고 하면 큰일 납니다. 대신에 화학업종처럼 이러한 LG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업이익이 3분기에만 9천억이에요. 상반기에 7,770억의 영업이익인데 3분기에만 9천억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된다면 올해 어떻게 됐어요? 2조 5천억? 와우!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을 내년까지 놓고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개장 전부터 자 22일 8시 54분 달랑 세 종목 넣어드렸어. 달랑 세 종목 중에서 LG화학이라네. 거래량이 못 미쳤지만 오늘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LG화학만 빨간불 3.5%라네. 이러한 LG화학에 대한 교육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빨리 뛰어가서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해드리고 장중 내내 교육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